어디 어디 차? Alpha take one. AB mar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그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뭐 중복, 말복. 원래 같으면 제가 또 얼마 전에 뭐 백숙을 먹기도 했고요. 조용히 좀 하라고요? 싫은데! 원래 같으면 보통은 뭐 보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계탕 먹고 백숙 먹고 뭐 이러시는데 제가 살면서 먹어온 치킨이 뭐 몇 마리인지 사실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닭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걸 준비를 했는데 GS 프레시에서 구매한 정말 신선한 한우. 예, 5월 한우 구매했고요. 5월 한우가 1++ 등심이고요. 100g에 7,900원이에요 근데 이거 600g이야 그럼 얼마야? 그리고 훈제 오리 또 사왔어요? 금액은 한 팩에 9,900원입니다 솔직히 기운 차리는 데는 소고기 많은 게 없다. 지금 GS 후레시에서 이제 곧 있으면 메리 보양 위크라는 이벤트를 실시를 하는데 이거 제가 한 가지 진짜 이거 왕꿀팁입니다. 여러분 5월 한우와 훈제오리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싱가폴 여행권을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싱가폴 여행을 뭐 추첨해서 여행권을 뭐 드린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뭐 구매하시면 뭐 일석김명조 아닙니까? 빵. 아 오늘 눈 이거 뭐냐면은 그 뷰티 뭐 행사 다녀왔는데 거기서 눈 이거 눈 이거 뭐 시연한다고 그려줬어요. 자 일단 예 굉장히 신선한 고기 가져왔고요. 아 쪼이씨 일단은요 여러분 한우의 순수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배고파. 저 살짝 레어로 좀 구워봤어요. 이 정도로. 네. 여러분 지금 10시 12분인데 뭐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나 좀 걱정돼요 여러분 항상. 하도 밥들을 안 챙겨 먹고 말이야. 어? 이거 뼈 먹는 거야? 자기야? 너무 질긴데? 턱 이만해지겠는데요 먹다가? 똥땅 똥따 똥따 똥. 이 등심은 쫄깃쫄깃한 게 매력이야. 솔직히 한우 같은 거는 뭐 소스 이런 거 좀 안 찍어 먹어도 그 고소한 맛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이 정도 구웠거든요? 피키 살짝 안 보이게? 나도 이제 늙었군.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때려봤어요. 근데 실제로다가 보양식의 트렌드가 바뀌어 불어가지고 요즘은 복날에 삼계탕? 백숙? 그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 건 한우라고 해요. 이거 실제 기자가 있어요? 기자 뭐 띄워드려요? 아 이거 진짜 오늘 처음 입었어요. 택도 안 뗐어 아직. 보이세요? 오늘 처음 입은 거. 소고기 슬슬 질린다? 좀 물리네. 한번 그럼 훈제오리 먹어보도록 할까요? 위! 아! 화가 난다. 여러분은 훈제오리 좋아하세요? 오리가 확실히 기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한다. 근데 오리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 좀 살 들찌는 기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훈제오리 나와서 또 하는 말인데 이거 그 GS 후레시에서 구매하면은 일석김병주라고 몇 번 얘기해요. 맛있는 거 먹고 싱가폴 당첨돼서 여행 가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당첨 되면 좋은 거고. 훈제오리는 요 겉에 이거 쫄깃쫄깃한 게 그게 제 맛이에요. 예. 빵. 훈제오리 사행시 훈! 훈남들아 제발 오! 그 오리를 좀 먹어봐. 응. 리! 냠.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여러분 솔직히 훈제오리 같은 거는 이 껍데기가 진짜 응 아까 이겼어. 이쯤 되면은 한번 우리 소스 한번 등장시켜 봅시다. 어떤 소옷에 찍어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소옷을 준비해 왔을지 여러분 궁금지시죠 아주. 에? 궁금져서 아주 잠을 못 자겠지. 나가지 마세요. 곧 진실은 밝혀지니까. 진실은 곧 밝혀져요 여러분. 헤헤.
여러분, 제가 또 다양한 속옷들을 가져왔은 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있는 거는 허니 머스타드, 케찹, 요거는 나초 치즈 소스, 요거는 홀스레디시 소스, 요것은 삼장, 요거는 그 비빔면 속옷스, 갈릭 디핑 속옷스, 요것은 여러분들 좀 생소해. 생소할 거야 이거는. 이거 뭐냐면은 명란 마요네즈, 일본에서 직수입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뭐 소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간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콜라입니다. 예. 그럼 콜라 찍어 먹으면 어떨지. 뭐 먼저 먹지? 일단 제일 고기 찍어 먹기로 유명한 쌈장. 어! 너무 짜다. 훈제 오리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허니 마스타드잖아요. 역시 이거는 그럼 소고기도 이거 허니 머스타드 찍어 먹어볼게요. 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거 조금 기대가 돼요. 그 비빔면 소스예요. 여러분 그 고기 같은 거 구워가지고 비빔면이랑 먹으면은 진짜 많이 찍으면 좀 짤 것 같으니까 살짝만 찍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다. 좀 많이 찍으면 되게 짤 것 같긴 한데 살짝 찍어 먹으면은 좀 고추장 찍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비빔면 같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좀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제 오리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잘 맞기로 유명한 소스가 허니 머스타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케찹이에요. 케찹.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케찹이라는 건 여러분 솔직히 어디 먹어도 어느 정도 그 평타치 이상이에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이 한우를 케찹에 찍어 먹으면 여러분 뭐 좀 역겨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소고기 패티에 그 케찹 소스 발려져 있는데 역겨우세요 먹으면서?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와 이거는 조금 무서워. 이거 굉장히 느끼한 소스인 거 아시죠? 나초 치즈 소스. 생각보다 은근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치즈. 다음은 여러분 이 명란 마요네즈.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란 마요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조금 애매하죠 색상이. 자 다음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스 갈릭 디핑 소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리고기 먼저 먹어볼 건데 이거는 100% 어울립니다. 이건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은 찍어 먹을 것은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홀스 레디시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조금만 화 조금만 다스릴게요. 조금만. 자 고기 남은 거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콜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이거 의외로 이거 어울린다에 한 표. 콜라에 살짝 담가가지고. 자 역시 고기는 네 고기는 소금이죠. 제가 오늘 진짜 피곤해가지고 네, 힘이 없었는데 이거 와가지고 또 보양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성실해요. 저 방송 끝나고 여자친구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자기야. 나 지금 좀 힘이 많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거 하자. 아니 그 데이트 하자. 나갈 준비하고 있어. 응.